동서는 어떻게 결정을 한 건가. 불안해 죽겠네. 예.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요. 그럴래요? 어. 저기 그냥 딴 생각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순전 씨랑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요. 아 참, 아까 낮에 잠깐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랬어요? 그냥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민수 이름을 부르다가 휘청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던 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나랑 민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우, 일은요 무슨. 근데 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었어요? 아니요. 그냥 두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뭐 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동안 그랬어요. 저기 그치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조그만 일이라도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당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럴게요. 마지막 나눈 호박조는 장모님 거. 아니요. 자네 호박조 좋아하잖요. 그러지 말고 자네 먹어. 아, 아닙니다. 봄이 나서 입맛이 없으신지 많이 아이셨어요. 많이 드세요. 내가 많이 야이었어? 아, 자기는 무슨 엄마가 야유였다고 그래? 어? 왜 난 장모님이 야유해 보이지? 장모님, 이따 점심 때 나오세요. 제가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우, 아니요, 됐어. 그러지 말고 자네나 점심 먹으러 집으로 와. 내가 자네 좋아하는 생태찌개 끓여놓을 테니까. 정말요? 야, 장모님이 생태찌개를 끓여주신다면 당연히 들어와서 먹어야죠. 전 요즘 장모님이 집에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안 늦었어? 얼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은지하고 현이 학교 안 늦었어? 빨리빨리 가방 챙겨와. 아빠가 데려다 줄 테니까. 아유, 저기 내가 데려다 줘도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가는 길에 데려다 줘도 돼요. 장모님은 그동안 우아하게 커피나 한 잔 드시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투자 때문에 오버하는 거 같지? 일 커지기 전에 아무래도 말해야겠어. 내가 이따 저녁에 잘 말할 테니까 엄마도 더 이상 말리지 마. 어차피 이소범도 알아야 될 일이고 영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저기 얘기하는 건 다 좋은데 박봉팔 얘기는 빼면 안 될까? 유소방 보기 좀 그런데. 알았어. 아 뭐요? 얼른 가서 유소방 챙겨주지 않고. 아, 의료 기계값이 2억 5천만 원이니까 거기다가 장모님이 2억을 투자하시면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예. 어머니. 뭐하니? 불철주야 병원을 위해서 국리 중이죠. 저기 어제 아버지가 잠깐 뭔가 기억이 되살아나신 것 같아. 아무래도 다음 주에 최 박사님 보러 갈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어떤 기억을 말씀하세요? 쓰러질 때 너랑 연결된 기억 같으신데 본인도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랑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요? 아무 일 없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너 이따 아버지 체크하러 갈 때 혹시 그 얘기 꺼내시더라도 그냥 듣고만 있어. 긴 말 하지 말고. 예, 알겠어요. 그리고 민수야. 나는 네가 아버지가 기억이 되살아나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도 그러고 싶죠. 아이고 오빠 사진 다 닳겠다. 당신 아버지하고 오빠 모시고 양평점 다녀오라니까. 그래. 드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고. 아버지. 응? 용환이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안 돼? 아니 너무 멀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면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을 텐데. 그게. 졌어요.
고모랑 고모부도 계셨네요. 그래. 아, 아버지 혈압제로 온 거야? 예. 우리 아들 참 효자야.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내가 쓰러질 때 민수랑 무슨 일이 있었어? 예? 오빠 무슨 기억이 돌아오려고 하나 보네? 아니, 정확한 건 아닌데 내가 쓰러질 때 민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해. 어머나 세상, 어머나, 아버지, 오빠 지금 무슨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아? 저기 그게 말이야. 고모! 왜? 알았어. 아, 저희 장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아,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렸는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아니, 네가 웬일이야. 너 장모님 어려워했잖아. 장모님 혼자 사시는 거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장모님도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는 게 인간의 도리인 것 같아서요. 어머, 지네 장모님 점점 닮아가네. 인간의 도리. 그래, 그거 니네 장모님이 잘 쓰는 말이지. 그래, 그거 아주 잘 생각했다. 아니, 난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아주 기특해. 그래, 큰 조카 잘했어, 진짜. 어? 안 그래도 기사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이 영 안 좋았거든. 예? 응? 기사식당이야? 응? 몰랐던 거야, 그럼?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기사식당에서 일을 하시다니요? 어, 그래, 동서. 그래,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한 거야? 아,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그럼 이리로 올래? 병원에 식구들 계실 텐데 괜찮을까요? 전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생각 없이 들이닥쳐서 죄송했어요. 그래요? 아, 전에 뵌 휴게실이요? 네, 그럼 곧 갈게요. 이야, 진짜 괜찮다. 그죠? 진짜 너무해. 왜 내일은 히로스트랑 적극적으로 안 해줘요? 열심히 미팅 주선하고 있어. 성사가 안 돼서 그렇지. 이번에 새 모델도 영입한다면서요. 그건 장 이사님이 결정하신 거야. 어? 다들 계시네? 히로씨 이거 봐요. 포스터 나왔어요. 어? 나왔네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유 팀장은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유 팀장, 점심 약속 있어요? 나왁스 광고 모델료 받았어요. 진짜요? 그럼 우리한테 한 턱 쏘시는 거예요? 진경 씨랑 수미 씨한테는 따로 살게요. 오늘은 지수 씨한테 사고 싶은데. 저만요? 전에 슬범이한테 밥 사기로 한 거 있잖아요. 같이 먹으러 가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요. 진경 씨, 그럼 우리 2시쯤 만날까? 왜요? 왜긴. 이따 시장 조사 나가기로 했잖아. 알았어요. 가요. 뭐야, 진짜. 둘이 사겨? 아, 그래요, 히로씨. 한 작가한테 물어볼게요. 아, 히로씨 광고료가 들어와서 점심 사고 싶다는데 괜찮아?